아, 로제 떡볶이. 왜 떡볶이 여기도 있는데 왜 초록색이에요? 이게 뭐예요? 초록색 왜 그래? 민트 초코? What? 이거 민트 초코? 이거 무슨 치약이에요? 오늘 근실랭가의 치팅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운동하는 게 아니라 쉬는 날이에요. 양정원 씨 그 새로운 센터 오픈 축하하러 왔어요. 축하하고 맛있는 거 치팅데이 먹자. 인생이 음식이야. 라이프 이즈 푸드. 오늘 치팅데이라서 진짜 많이 먹고 싶어요. 이상한 거 아니지? 이상한 거면 난 진짜 화날 거야. 이게 뭐예요? 미쳤어요? 어, 이거 장정은 씨 옛날 사진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 아니, 피디님, 왜 우리 이렇게 일찍 부른 거예요? 여기 음식 없잖아요. 뭔가 음식 주기 전에 순순히 음식을 주지 않을 것 같아. No. 야, 나 진짜 화날 거야. 피디님! 그래서 아직 man. I'm hungry. 치팅에 관한 뭐 얘기해볼까요? 저는 치팅 데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잘 때까지 다 치팅을 하는 거는 그런 날은 거의 없어요. 치팅 끼니! 치팅하는 끼니가 있어요. 나는 일어나자마자 보통 맥모닝, 소시지 앤 맥머핀 4개. 4개? 예, 4개. 배고프면 그럼 피자. 근데 절대 음료 안 먹어. 무조건 탄산수. 나는 탄산수. 네, yeah, sparkling water. 그리고 저녁에 밤이라서 탄수화물 너무 오버하고 싶지 않아서 뭐 고기부터 먹어. 아니면 햄버거. 그게 치팅 데이라는 거야? Yeah, it's day. 치팅 데이. 뭐 치팅 아침 아니고 치팅 식사 아니고 치팅 데이. 치팅하면 제대로 치팅해야지.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와, 튀김류 뭐, 진짜 튀김을? 많아. 와, 이거 저... 프렌치 프라이즈, 김말이. 야, 나 이거부터 먹을 거야. 우리, 오케이, 오케이, 먹자. 어? 우리 프라이드 치킨. 아니, 우리 치팅 너무 오늘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프라이드 원래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떡볶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떡볶이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 근데 치킨 너무 맛있어. 치킨하고 로제 떡볶이 진짜 예술이야. 아, 여기 이렇게 기름이 많은데 이렇게 기름 많은 차돌박이가 같이 있어. 와우. 차돌박이 이거야? 차돌박이? 로제. 맛있어? 진짜 이 맛이야. 잘, 잘, 잘. 악마의 맛. 이거 쟁반? 6인분? 아, 짜장면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난 제일 좋아하는 거 여기 프라이드 치킨하고 짜장면. 다 어울려. 조화로운 맛이에요. 다이어트에 제일 도움 안 되는 음식이 뭐라고요? 이거! 뭔가 이거! 이거 너 좋아하는 거지? 아니, 곱창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먹을게. 와, 이거 칼로리는 이거 진짜 맛있어. 약간 프라이 치킨 비슷한데 곱창이야. 곱창 근데 왜 튀겼어? 원래도 기름 많은데 또 튀기면 어떡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뭔가 치킨 맛 나는데? 치킨 같다. 치킨 껍데기만 나는데? 치킨 같다. 그렇지만 오늘은 치팅 데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먹을게요. 그럼 치팅 데이 하면 그냥 올인해야 돼. 원래 얇은 스타일 좋아해, 이거 조금 두꺼운 스타일.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이런, 너 이런 스타일? 나 이런 스타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혁신적으로 먹어야 돼. 어떻게 먹냐면 짜장면을 올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입 150 칼로리. 베리시모, 뷰티풀, 이제 피자리야, 인생이 음식이야. 이거 먹어봐야 돼.
아 여기 초콜릿을 왜 넣었어? 이상해. 거짓말. 아니,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초코가 약간 애매한데 여기 밑에 이렇게 해서 먹어봐봐. 먹어볼까? 응. 면은 이거? 괜찮아, 면. 응. 이거? 여러분들, 민트 초코 떡볶이. 오 마이 갓. 소스 조금. 소스 많이 필요해. 아, 이상해. 아, 이상해. 좋아해? 아이스크림 맛 떡볶이. 아! 난 이거 먹을게. 근데? 의외로 높은 거. 소주. 소주 칼로리 되게 많아요. 제일 낮은 칼로리 술 알려줄게요. 티킬라. 티킬라 69칼로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술이 가장 문제가 당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술에 굉장히 많습니다. 술은 달아요. 초밥 같은 것도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아. 아 맞다 맞다. 사람들이 초밥은 건강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흰밥 또 있고 설탕 들어가. 초밥 먹으면 밥 두 공기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생과일 주스 만들 때 그것도 칼로리 진짜 높아요. 주스 만들면 그 식이섬유 빼는 거예요. 길다란 질겅질겅한 게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빼놓고 나머지만 먹는 거예요. 특히 과일은 생 거 자체로만 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강냉이 튀겼는데 기름 맛이 많이 안 나서 아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칼로리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뭐 소개해줄 만한 다이어트 상식이나 지금 많이 먹으면 살 소리는 아니지만 소식이 장수다. 사람들이 의아하는 거 하나 더 진짜 중요해요. 잠자는 거. 잠자는 거 못 자면 살 진짜 많이 지고 살 안 빠져요. 잠은 우선이에요. First. 자는 동안에 나오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살 빼는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Yeah. Go to sleep people after this video. 아? 이 영상 끝나고 잠 자세요. 자기 전에 맨날 이거 틀어놓으면 잠 자세요. 끝났어요. 난 진짜 벨트 풀어야 돼요, 진짜. 나 그래서 고무줄바 입고 왔잖아. 아, 좋겠다. 다음 촬영 뭐예요? 다음 주에 나의 프로필 찍고. 응? 이거 머리... 지금 머리가 무슨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 프로필 원래 준비해야 돼. 몸에 준비해야 돼요. 잔호박이 없네. 잔호박이 내가 다 먹었어. 아, 까비.